울진군은 16일 후포면 남울진 문화복지센터에서 입학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보배학교 입학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학생 내 처음 본다. 1학년 1년 공부해가 이제 글 써가지고 고맙다고. 예, 그래 방학하기 전에 그 편지를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울진보배학교는 초등학력 인정 문자 헤드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초등과정 1단계에서 3단계를 3년간 이수하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서가 수여되는 교육과정입니다. 네, 저희 남울진 보배학교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오늘 입학식을 하고요. 그 전에 울진 보배학교가 그 울진 읍에 그 노인복지관에서 수업을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교육 성과도 좀 좋으셔서 올해 또 이렇게 남쪽 지역에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16명의 입학생들과 함께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 무사히 졸업을 하시면 이제 졸업장을 드리는 초등학교 학력 인정 기관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울진 보배학교 사업을 시작하여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습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초등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울진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기존 교육 장소인 울진군 노인 복지관으로의 통학거리가 멀어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울진군은 이러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남울진 문화복지센터의 초등 1단계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하였으며 총 16명의 주민들이 입학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학식을 한 입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지만 입학식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10대에 못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학 축하드리고요. 예. 군수님께 이거 선물 받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랬죠. 연세 어떻게 되세요? 80살. 여든이세요? 80, 예. 어디 계세요, 집은? 집은 저 후보리. 여기가 여보 그러신 거예요? 예, 그거 얼마 안 돼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실 거예요? 끝까지 졸업하실 거죠? 지금 생각으로는 해야죠. 그냥 몸만 아픈데 열심히 할 거예요. 예, 우리 울진 보배학교는 2020년부터 이제 도교육청에서 문외한 어른들을 위해서 학교에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3년 과정으로 초등학교 졸업생을 할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이제 울진읍에서 북쪽에 있는 어른들을 모시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남울진 쪽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싶고 또 졸업장을 가지고 싶어 하는 어른들이 계셔서, 그래 올해는 또 우리 이 남울진 쪽에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원은 14명이지만은 그 열정과 또 졸업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고, 꼭 3년간 잘 다녀셔서 졸업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애 처음 학생으로 돌아간 어르신들의 눈에서 배움의 기쁨과 새로운 꿈을 발견해 3년 후 환한 미소로 졸업의 기쁨을 나누길 기대해봅니다. 울진 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